다사다난했던 2019년의 막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2020년이 턱 밑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많은 게임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덕분에 어떤 게임을 골라야 할지 많이 고민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년에는 그런 게이머의 고민을 조금 줄여줄 수 있게 2020년을 책임질 만한 게임 기대작들 10가지를 모아봤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보시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15년 넘게 사랑받은 게임 카트라이더의 후속작입니다. 조작감은 원작과 별반 다를 것이 없으나 언리얼 엔진 4를 이용하여 그래픽과 사소한 이펙트들을 향상시켜 전작보다 조금 더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PC에서도 엑스박스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을 도입하는 등 새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전작에서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아시아에 국한되어 있던 전작보다 더 폭넓은 글로벌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뽑히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도 있는 게임이죠. 다만 동아시아 이외 해외에서 대성공을 하기에는 인지도가 부족한 편이고 출시 전 많은 기대를 받았던 넥슨 간판 게임들의 후속작들이 출시될 때마다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 게임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건축, 생활, 수집 등의 다양한 컨텐츠와 창의력을 불러일으키는 높은 자유도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초히트작이죠. 그런 마인크래프트의 전투 부분에 초점을 맞춘 액션 어드벤처 게임 마인크래프트 던전스가 2020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 게임은 창작이 주를 이루는 원작과는 다르게 몬스터들과 전투하고 던전을 탐험하고 장비를 수집하며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RPG 형식을 띠고 있는 게임인데 커터뷰, 지도, 아이템창 등에서 디아블로의 느낌도 조금 드는 게임입니다. 게임은 혼자 모험을 떠나거나 최대 4인까지 멀티가 가능하며 PC,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1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 출시 소식을 들었을 때는 과연 이게 재밌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 뽑혀 나온 게임을 보고 난 후 나름대로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마인크래프트에 이름값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한번 기대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출시 예정인 둠 이터널은 다른 캐릭터들이 힘들게 악마 하나를 때려잡을 때 한 박스를 때려잡는 악마 사냥꾼계의 조닉 둠슬레이어가 나오는 FPS 게임입니다. 워낙 유명한 시리즈 게임이기 때문에 두말하면 입 아프긴 하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 어떤 게임인지 설명해주자면 이렇게 둠슬레이어가 자랑하는 훌륭한 대화 수단으로 악마와 소통하면서 스토리를 진행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시원시원한 액션과 부수고 죽이는 맛이 월등히 높은 게임인데 이번 둠 이터널에서는 전작보다 둠슬레이어가 더 강해지고 기동성도 한층 올라갔으며 악마도 훨씬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 더 시원하고 통쾌한 액션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4월 16일에 출시 예정인 사이버펑크 2077은 2020년도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플레이어들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있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1인칭 오픈월드 액션 RPG 장르로 초거대 기업들과 갱단이 지배하는 디스토피아 세상 중 나이트시티에서 살아나가는 용병 V를 플레이하는 게임입니다.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블레이드러너나 공각기동대처럼 사이버펑크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플레이어는 초기 직업으로 암살자와 같은 플레이라는 맨러너, 다 쓸어버리는 시원시원한 플레이라는 스트롱홀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토리를 따라가 캐릭터를 키워나간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출시 전부터 특이한 배경과 뛰어난 그래픽, 뜬금없이 등장해서 유저들을 놀라게 했던 조닉 형님 등으로 게이머들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사실 저에게는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쳐의 제작사가 이 게임을 만들었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위쳐를 재밌게 플레이하셨다면 이 게임을 기대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2011년부터 유저들의 애간장을 타게 만들었던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게임
마운트 앤 블레이드 2 배너로드가 드디어 2020년 3월 얼리 액세스를 시작합니다. 이 게임은 중세시대에서 본인의 군대를 조작하여 용병대를 꾸리거나 왕의 밑에 신하로 들어가거나 직접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는 게임 마운트 앤 블레이드 후속작으로, 이번 후속작에서는 전작보다 발전된 그래픽과 공성무기 사용, 출산, 스킬 시스템 개편 등 시스템 변화와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마운트 앤 블레이드 팬이시라면 이 게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하반기 사전체험을 실시했던 레전드 오브 룬트라는 롤의 IP를 이용해서 만들어 유저들의 관심을 끌었던 CCG 장르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여러가지 카드게임의 시스템을 끌어다가 만든 혼종 카드게임으로, 하스스톤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턴 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롤팬들이 좋아할만한 레벨업 연출이 일품인 게임이죠. 사전체험 당시 워낙 화제가 많이 됐던 게임이기 때문에 많은 스트리머나 유튜버들의 사전체험 리뷰로 이미 정보가 많이 나와있는 게임입니다. 저희도 사전체험 신청이 돼서 짧게나마 리뷰를 한번 다루기도 했고요. 이 게임이 하스스톤이라는 성격을 넘어 롤스스톤이 아닌 레전드 오브 룬테라로 불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롤을 좋아하시는 팬분들 중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플레이 영상이 많이 올라있는 편이니 한번 시청해보시고 정식 출시를 기다려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1을 먹여 살렸다고 볼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작품 파이널 판타지 7의 리메이크가 내년 3월 3일 발매될 예정입니다. 리메이크작답게 그래픽 면에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좋아졌고, 시스템과 컨텐츠 면에서도 전작을 계승하면서 단점을 줄이려고 한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전투 시스템의 변화였습니다. 전작의 경우 턴제 ATB 형식이었으나 이번 게임에서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전투 중간에 잠시 시간을 느리게 하여 커맨드를 입력할 수 있는 웨이트 모드를 추가하여 실시간 전투와 턴제를 섞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걸 싫어하는 올드팬 유저분들을 위해 클래식 모드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출시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변화는 신규 유저와 올드 유저 두 부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게임성으로 봤을 때 이 게임은 충분히 살만한 게임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구매를 고민하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분할 판매인데요. 이번 게임은 하나의 타이틀이 끝이 아니라 에피소드로 파트를 나누어서 분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판매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원작의 세계가 워낙 크고 거대하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는데 완성도와 볼륨만 잘 갖춰져 있다면 파트를 나누는 건 나쁘지 않다 라는 분들도 있고, 딱 봐도 파트를 나누어서 게임을 더 팔아먹으려는 속셈이다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1파트가 나온 것을 봐야 알겠지만 솔직히 마음에 드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게임인 만큼 출시 후 게임 완성도가 괜찮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은 평가를 받았던 오리의 눈먼숲의 후속작 오리와 도깨비불이 내년 3월 11일 출시할 예정입니다. 전작의 엔딩인 숲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은 뒤에 스토리를 담을 예정인데요. 전작과 마찬가지로 오리가 등장하고 엔딩에서 나왔던 쿠로의 아이도 함께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보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 나와봐야 알겠지만, 새로운 아이템 등을 추가하고 특유의 몽환적인 애니메이션 그래픽과 잔잔한 OST로 감성적인 분위기를 유지하여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전작처럼 감동과 힐링을 선사해 줄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파쿠르, 오픈월드, 좀비 이 세 가지를 잘 섞어서 유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다잉라이트 후속작이 곧 있을 내년 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스토리는 전작에서 15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유럽의 인구가 모인 최후의 도시를 배경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게임에서는 그래픽이 훨씬 더 발전됐음은 물론이고 맵도 4배로 확장되었으며, 이 게임의 핵심적인 부분인 파쿠르의 개수도 2배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즉 전체적인 게임 볼륨이
늘었다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스토리 선택에 따라 결말이 바뀌는 것은 물론 도시의 환경과 분위기까지 변화한다고 하네요. 아마 이 구조로 인해서 다회차 플레이하는 맛도 훨씬 더 재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좀비 게임 마니아라면 다잉 라이트 2 이 게임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0년 이 게임만큼 유저들을 기대하게 만들 게임이 과연 있을까요? 기대작 중 끝판왕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가 내년 5월 29일 출시하게 됩니다. 게임의 배경은 시애틀로 19살이 된 엘리가 사랑하는 친구를 잃으면서 얻은 복수와 증오에 관한 테마로 스토리가 전개된다고 하는데요. 볼륨도 2편은 1편보다 50% 정도 규모가 커졌다고 하며 그래픽도 훨씬 더 발전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샘블러라는 새로운 돌연변이와 인간 조직에 개를 추가하면서 게임의 난이도와 긴장감 또한 늘어났습니다. 제 생각에 이 게임은 다른 게임과 비교하기보다는 전작을 뛰어넘느냐 넘지 못하냐에 따라 성공의 여부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전작을 뛰어넘는 예술을 다시 한번 보여줄지 아니면 그저 그런 후속작으로 남을지 이 게임 같이 한번 기다려봅시다. 오늘은 2020년을 책임질 만한 게임 기대작들 10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10가지를 제외하고도 아주 많은 기대작들이 게이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 지갑을 다 털어가도 좋으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명작, 투작들이 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무튼 리뷰어즈의 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